직업에 귀천이 있다 없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걸로 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모든 직업의 좋고 나쁨을 분류할 수 없다. 이걸로 얘기할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찬반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참고로 귀천 없다파입니다. 저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귀천은 있죠. 그러면 있다파부터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직업에 귀천이 있다. 사실은 직업이라는 게 내가 네. 이제 저는 있다파입니다. 아, 아가리 연구. 아, 직업이 귀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직업을 어디까지 분류하는 거에 따라서 네. 저는 더 귀천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요? 불법적인 일들도 있잖아요. 불법제 얘기 보시면 제가 정의를 해놨어요. 이걸로 우리가 대화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포괄적으로 다가가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성매매가 있으니까. 성매매는 다른 나라에서는 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니까. 알겠어요. 그러면은 귀천이 있다. 네, 합법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네. 그 직업에 대한 많은 빅데이터에 대해서 빅데이터에 의한 그런 네, 그 123님 말을 좀 더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따지면 웃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 아가리 염으로 방패해 주세요. 다 꺼져라. 예. 나이스. 예. 네. 빅데이터에 의해서 사람들의 네. 인식이 좋지 않은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기 박사, 때문에 이게 당연히 일부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논리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그러나 그 직업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네. 그래서 직업이 귀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DJ란 직업은 귀한 직업인가요? 천한 직업인가요? 저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닥쳐 병신 새끼야. 네. 이게 우리가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귀천이 아니고 내가 지금 좋고 나쁨이잖아요. 귀하고 천함을 따지기보다는 모든 예. 직업에 좋고 나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예요. 청소부 같은 경우는 천한 직업은 맞으니까 귀하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네? 청소부는 그러니까 네? 천한 직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청소부 분들을 비하하는 건데요. 그 천하다가 천하다의 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런 가장 흔한 게 흔하디 흔한 남녀노소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요. 랄랄라 설명 잘 못하시는데 제가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그거 뭐냐면 이제 그 아무래도 직업을 갖기 위한 그 해당 직업의 허들이 굉장히 낮은 거죠. 누구나 할 수 있고. 아 네. 여기 있네요. 제가 이거 드릴게요. 여기 있는데 이건데 천하다니까 내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부는 천한 직업이라고 했을 때 내가 수준을 낮춘 천박하다가 아니고 근데 이런 식으로 네. 좀 네. 뭔가 이게 그 사전적인 의미로 사전적인 의미로 말씀하기에는 우리 또 이제 그 사전적인 의미로만 얘기하는 건 좀 아니라고 봐요. 천하다라는 네, 것 자체가 사람을 천하고 낮게 따르는 말이기 때문에 전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제가 왜 이 예시를 들었냐면 저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부라는 직업이 그래도 판사 의사보다는 낮은 직종인 건 맞잖아요. 근데 이거를 낮아요? 아니요, 전 높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할까요?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요, 안 평등하죠. 그러니까 말 끊지 말고 좀 들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소부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직업이잖아요. 네. 이 직업을 좋고 나쁨을 분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든 직업은 좋고 나쁨을 분류할 수 없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고 님 아까쯤에 포트님이 말한 거는 천하고 귀하다. 그러니까 모든 직업은 천하고 귀함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좋고 나쁨이 좋고 나쁨. 직업에 귀천이 없다면 노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없지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방장님이 뭔가 논제를 너무 이상하게 두고 가시는데 그러니까 사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인식 속에서 천하고 네네. 귀한 직업에 대한 것이 실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코트님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은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두 가지 의미겠거든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은
뭐냐. 아, 뭐라는 거야. 아, 따분해요. 닥쳐요, 왕장님. 병신 같아요. 힌트를 통과 치셔봤네. 아, 직업에 기천이 없다면 누가 많은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좋고 나쁨을 분리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귀한 꽃 천함은 있는데. 그러니까 닥치라고 방장님. 네가 뭔데 그걸 노네. 병신 새끼야. 토론방이잖아. 예? 문학의 여하를 따라서 직업에서 사람의 머리에 강풍을 띄워주는데 아까 좀 사실 떠오르는 화두인 것도 있고 사실 사람들이 좀 핫한 주제가 아무래도 좀 딸배 같아요. 딸배를 그러니까,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얘기 이제 그 좀 약간 천하게 그 말씀한 게 이제 딸배라는 이야기인데 그 직업을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낮게 부르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용사는 뭐 깍새라 그러고 뭐 핸드폰 파시는 판매업 하시는 분들은 폰팔이라 그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 자체가 뭔가 이건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무슨 일 아니라고 했을 때 핸드폰 파 아 저 그냥 폰팔이에요. 폰팔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아시죠? 맞아요. 이해합니다. 근데 코트님 네. 너 뭐 하냐? 너 아 저 요즘 그냥 뭐 할 거 없어서 딸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노가다 하는 것도 저 뭐 건설 뭐 현장에서 건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스스로 그냥 노가다 뛰고 있어요. 노가다 자체도 네. 사실 그 좋은 워딩은 아니에요, 니마. 네, 코트님 말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결국에 딸배도 배달 기사잖아요. 우리 사회에 필요한 기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뭔 자꾸 같은 얘기 녹음기 돌리면서 아니,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고 방장님. 천하지 않다고요. 천하지 않다고요. 나는 그럼 토론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방장님이 무슨 말씀을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꼭 내 식대로 정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이거니까 이거대로만 얘기해라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닥치라고요. 조용히 하시고 가세요. 그러니까 닥치라고요. 딸배는 목청구이고 하잖아요. 방장님 그냥 사회자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냥. 근데 방장님 네네네. 방장님 그 의사랑 그 노가다 둘 중에 지금 선택하라면 아, 네 마음에 안 들어. 네. 방장님은 그냥 MC 하시면 안 될까요? 방장님 MC로 가고 방장 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방장은 그냥 중재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중재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그거예요. 아, 이발 짜친다. 아니 이제 보통 씨. 정말 없다. 저 얘기하고 나서 보통 씨가 반박하거나 그래도 되잖아요. 예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귀천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내가 그 직업을 꼭 천하다라고 표현하진 않겠어. 왜냐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BJ라는 직업도 어떤 사람들은 나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BJ라고 했어. 어 진짜? 어디서? 뭐 하는데? 뭐 구독자 몇 명이야?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고 속으로 뭐 겉으로는 얘기 안 하겠지만 아 뭐야 별창 새끼네. 별창년이네. 이렇게 낮게 낮잡아서 부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그것은 분명히 귀하고 천하고라는 게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판사나 검사 보고 아 뭐야 씨발 뭐야 책상머리에서 공부만 공부벌레 새끼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맞죠.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는 그 직업이 귀하고 천하다 천하고의 이것의 정의는 아무래도 허들이 낮은 일들 누구나 그냥 쉽게 진입장벽.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 진입장벽이요, 그죠? 그죠. 진입장벽이 낮은 허들이 낮은 일들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인식이라는 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사회적 인식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적 인. 네, 사회적 인식이 곧 귀하고 천하고를 나뉀다는 거죠. 지금 방송을 만드는데 있게 된 이유가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있게 된 거지 원래는 없는 게 맞아요. 자, 원래는 없는 게 맞아요라고 얘기하면 닥치세요. 제가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없는 게 맞다면요. 누가 도대체 행시를 공부하고 기술사를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을 하든 심지어 그거는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뭔가 되게 PC주의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PC주의인 사람들이에요. 정치적인 올바름 우리가 정치적인 올바름으로 사상까지 전부 탑재가 돼 있나요? 개인의 사상과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인식과 이런 일반화시키는 방장님 말씀하세요. 듣고 있어요. 네 좀 끊어주세요. 코트님 잠깐만 자기가 성공하는 것도 맞는 게 맞아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성공한 것만 내려가시죠. 그 제가 말하는 그거예요. 그 기준을 세운 게 뭐냐면요. 판사랑 의사를 왜 그 어려운 고시를 통과해야 되냐면요. 의사는 내 몸을 맡겨요. 판사라든지 검사라든지 내 인생을 맡깁니다. 저도 그냥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의 손을 맡기기 위해서 엄청난 검증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검증에 대한 그걸 절차를 걷거든요. 그럼 딸들한테는 음식을 음소 갈게요. 아. 아니 만 끊잖아요. 제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방장님 제가 업다파인데요.
네. 아, 아, 나 저는... 근데 업다파 이야기를 듣고 싶어. 남자 신발 일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 중요한 일을 할 때 그 기준을 세워줘야 되고 그걸로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난이도가 필요한 거예요. 엄연히 선별을 해야 되는 거고. 저도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어디서 그렇게 갔습니까 그게? 일단은 천한 직업은 없고요. 천한 사람은 있다고 생각. 정장 입은 남자니 아갈박스 닥쳐주시고요. 네. 아, 자,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니, 토론하는데 아갈박을 닥쳐주세요. 아 지금 요구하지 마세요. 아갈박 닥치라면 닥쳐. 예, 좀 닥치세요. 저기 제가 말씀 좀 드리자면은 전 그거예요. 사회적인 명망이 있는 그런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을 우리가 천하게 여기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실 뭐 기자 같은 아니, 경우도 기레기라고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떨어지게끔 하는 그 사람이 문제인 건 사실이죠. 근데 네, 네. 그게 그 직업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뭐 뭐 높고 낮고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 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을 천하게끔 만드는 우리 사회 속의 그런 인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입견과 그런 일반화 이런 것들이죠. 사실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직업이 천하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직업이 사람을 천하게 만들 수 있어요. 노가다 식장에서 고려대 갔는데 토목 아니죠. 빨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니 한동훈님 말이 맞아요. 노가다 식장, 그러니까 고려대 토목학과 아니죠. 노가다 식장들이 어울려 보니까 얘가 말이 거칠어지고 룸싸롱 존나 즐기고 그러지 않았던 애예요. 그러니까 직업 환경이라는 요게 천박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이 천박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죠. 사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기하고 천함에 천한 게 있는 거죠. 천한 사람이 있을 뿐이고 나간 직업. 근데 정장 입은 남자님은 제가 소리를 좀 끄겠습니다. 좀 안 맞네요. 이제 정신없어요. 말을 못 알아듣는 얘. 멍청한 새끼. 정신 새끼예요. 예. 한동훈님. 예. 정장 입은 남자 소리 같이 끄죠. 네, 같이 끄죠. 예. 저 네, 진짜 소리 말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렇게 하나만한 잠깐만 아니다 하나만한 모든 결과론적으로 아 사람이 문제죠. 야 이 개새끼가 토크온 똑같아. 잠깐만 토크온 하는 거 자체 토크온 하는 거 자체도 장난이에요. 똑같이 예. 얘기하자면 토크온 자체가 되게 음지고 더럽고 그렇게 보는데 그 상황이 문제 없어지면 안 되니까 진짜 말 끊지 말고 천천히 다시 해봐요. 아니, 저도 코트님 마이크를 끌게요. 아, 떴어요, 이미. 네, 나도 생각해보니까 귀천이 있네요. 귀천은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인식이 당연히 생길 것 같아. 네. 근데 나는 이제 그런 거에, 그런 직업을,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있잖아요. 허들이 낮아요. 그러니까 허들이 낮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없는 직업일 때는 어느 정도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똑같은 예시로 방송인이에요. 인터넷 BJ예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아이디 파갖고 누구나 지금 당장 방송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성공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는 보장이 확실하게 없어요. 내가 가진 콘텐츠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한테 뭔가 인기몰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경쟁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누가 별창이네 뭐네 하지만 그래도 아 대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호레포가 그 신세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 라면 처먹으면서 돈 버는데 그건 천한 게 아닌가요? 천박한 거죠. 천박한 거. 그거는 좀 천박한 거죠. 그럼 나는 귀한 거 그거랑 비교해. 그리고 저는 노래하는 코트도 천박하다고 봐요. 뭐 돈 많이 벌어도 광대짓 하면서 근데 그게 약간 대도서관처럼 약간 격식을 해서 차라리 좀 사람들이 인식이란 게 있는 건데. 너 뭐예요 갑자기? 그 뭐 비난하고. 희극인이라도 솔직히 여자. 아니 한동훈님이 얘기하는 거 한동훈님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한동훈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양성 저에 대한 평가에 다양성 있다라는 건 존중을 해요. 근데 한동훈님 같은 인간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 자기 스스로 정의할 수 없는 그저 익명에 맡겨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도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해봤고 한동훈도 무언가를 위해서 따기 자격증 같은 걸 따기 위해서라도 어떤 노력을 하지 않은 인간이라고 생각해. 왜냐 그런 걸 해본 사람들은 왜냐하면 코트님은요 딸려달라 소리 꺼야지 병신 새끼. 그러니까 저런 인간들은 너무 남을 쉽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어려움도 모르고 힘듦을 몰라요. 그냥 방구석에서 등 따시게 부모 등골 빠면서 토크온에서 익명에 숨어서 저렇게 남 평가할 줄이나 아는 더러운 인간이라는 거죠. 죽일게요. 네, 죽여주세요. 쉬운 일은 없어요. 닉네임도 한동훈 그 저기 차장 그 뭐야 지금 검사 무슨 뭐 하지 않나요? 말 버벅인다. 장관철 네 그거. 그러면 코트님. 예. 그 귀한과 천함을 사회적 인식 말고 부명예 권력 이 세 개로 나누는 거 어때요? 차 있기도 왔잖아요. 자, 왜냐면 아까 저는 신태일이 나왔죠. 신태일. 예. 저는 부는 사실 부는 네. 솔직히 우리나라 지금 한
5-6년 전에 어떤 코인 열풍이 불고 아, 그쵸, 그로 그쵸.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망성쇠를 겪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물론 자신이 자기 돈을 아 씨발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말씀하세요. 예, 자기가 자기 돈을 이렇게 자기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스스로 야수의 심장, 예? 스스로 투자해가지고 스스로 이익을 창출해내고 또 잘 들어가고 잘 빠지고 이런 거에 대한 그 뭔가 노력이라든지 그런 판단이라든지 굉장히 높이 사요. 벼락부자들, 코인 벼락부자들. 근데 저는 이게 확실히 직업이라는 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절대로 넘어설 수 없, 돈 많은 사람들이 돈만 많이 번 사람들이 넘어설 수 없는 넘사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의사, 대학 교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명예. 저는 이 세 개가 다 충족되면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직업에 있어서 최고의 어떤 그 전 최고라고 생각하는 명예라고 생각해요. 명예가 절대, 있으면 권력과 다 따라오죠. 부로 웬만한 걸 부로 명예도 뭐 권력도 살 수 있지만 명예는 절대 못 사요. 이 사람의 출신과 소박사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출신과 이 사람의 그 직업 그 정말 허들이 높은 그 직업을 올라가기 위해서 뭔가 뭐 사시 패스 뭐 행정 패스 이런 것들 자체가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죠. 예.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5년 이상 태울 수 있는 야수의 심장. 그들도 어떻게 보면은 코인 부자들처럼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건 거거든요. 베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이리터 하이스. 그렇죠. 그럼요. 그 몇 년 동안 공부하면서 확신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사자 들어가는 직업에 있는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사회 지도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행복 그 뭐야 국익의 증진과 발전을 예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좀 업다파인데요. 저는 근데 사람에는 천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직업을 가진 그러니까 사람 네가 천한 중에도 사람이라고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도 천한 아, 예, 예, 사람이 있다라고. 정장 입은 남자님. 천한 사람 말고 천한 직업. 자꾸 뭐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장 입은 남자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없다고 그러면은 이 세상 어떤 직업을 가져도 그 사람이 천한 사람이면 그 직업도 아니죠. 그 사람만 천한 거지 왜 직업이 천한 거지? 호장님, 예, 예. 저는 이게 재능도 중요하다고 보는 게 어떤 사람은 노력을 했는데도 천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조금만 했는데도 이파이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욕 절대 안 한다님은 세상을 너무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계세요. 운빨이 어디까지 갈 것 같아요? 운으로 인생 자체를 너무나도 행복하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 빼고 근데 로또 1등 당첨된 사람들도 순간의 판단에 의해서 망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 그럼 소방관은요? 소방관 명예 있죠. 명예 있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도태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어요. 얘기할게요. 소방관 얘기가 나왔어요. 소방관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나라가 참 병신 같은 국가인 게 뭐냐. 소방관의 처우 개선. 소방관님들 그 방화 장갑도 우리나라에 제대로 보급도 안 해줘가지고 자기들 사비 써가지고 자기들 몸 보호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처우 개선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병신 같은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고요. 군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뭐 군발이라 그러고 뭐 이게 모병제, 징병제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보면은 굉장히 시민의식이 너무나도 하늘과 땅 차이라고 봐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막 미국 같은 데서는 소방관 하면은 정말 모두를 위해서 굉장히 이타적인 직업, 굉장히 아니야. 멋있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방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저기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길 같은 것도 소방관, 뭐 저 구급차도 마찬가지예요. 구급차 앰뷸런스 같은 경우도 그 울리면서 그렇게 길 비켜달라 그러는데 안 비켜주고 뻗팅기는 그런 더러운 인간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요. 저는 우리나라 사실 좀 약간 소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랑 같은 생각입니다. 중국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몇십억 있으면 그게 중국이 된다고 해서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저도 시민의식이 너무 떨어져요. 왜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삶 국가에서 너무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뤘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거기에 못 따라갔어요. 그러면 결국에 소방관은 시민 의식으로 인해서 명예가 없는 건가요? 그건 또 아닌데. 명예가 없는 건 맞죠. 명예 없죠. 시민 의식 시민들이 네. 아니 시민들과 국민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평하고 병신들인데
그렇죠. 방법이 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하지만 그쵸, 미국에서 미국에 가서 소방관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명예로운 직업으로 봐요. 너무 안타깝다. 아, 한국에서는 소방관이 거의 유사 노가다 취급받죠. 그렇게 볼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너무 안타깝다. 이미지가 좋진 않죠. 그 미국처럼. 그러면 정장님 말고 혹시 기천이 없다파 있어요? 없다파 저는 없다파예요. 아니 말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성직호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국평호란 발언에 지금 발끈하셨는데 여러분 통찰력과 사고력은 학벌로 길러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네? 맞죠. 서울대 나와도 대가리가 안 돌아가고 그냥 공부만 했던 공부벌레라서 사회성 떨어지고 굉장히 사이코 같은 애들도 많아요. 그건 맞죠.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이건 뭐 학벌이 있다고 학벌이 높다 그래서 맞아요. 그 사람이 통찰력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나도 그건 맞아. 네네네. 코트님의 이건 동의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통찰력이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사실 현실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여자애들 지금 뭐 여초 사이트에서 군인들 비하하고 이런 거 봐봐요. 돌아버려요. 나라를 지키는데. 이번에 좀 충격이었던 게 정우정 옹호해주는 거 보고 좀 충격이긴 했죠. 근데 그런 사람들 밖에 안 나오니까. 성지고 나온 열등감을 합리화하는 건가요? 아니죠. 성지고 나온 게 왜 열등감이에요? 저는 제가 제 스스로 성지고 1년밖에 안 나왔고 대학 문턱도 밟아봤지만 결국 성지고 나왔다고 성지고로 이미지 파리해가지고 성지 합창단도 하고 그러는데요. 제가 봤을 땐 보뚱님이 방금 제가 봤을 땐 보뚱님이 인간 쓰레기 같아요. 멍청한요. 대가리 그냥 전두엽 터져가지고 저런 년 전년도 사람 새끼 아니에요. 아 취소한다고요. 예? 이거 그럼 때리고 잘못 미안하다고 하면 나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려가 있어 그냥. 코트님이 좀 두부 같다 생각해요. 왜요? 약간 순두부? 왜요? 되게 그러니까 약간 사회에 찌들지 않은 약간 그런 약간 좀 차는 거 비용이 다르세요. 코트님이 DJ인데 누구보다 사회에 찌들지 않은 사회에 찌들지 않은 그런 창의력을 갖고 있다라는 좀 그런 뭔 말씀. 개소리세요. 그냥 현실을 갖다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저는 굉장히 현실주의예요. 아니 저도 이제 저는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돈 많이 벌라고 코인게이트도 있었는데 뭔 소리야? 예? 아, 뭔 개소리야? 뭔 코인게이트야 이 병신아. 코인 투자한 적이 없는데 이 씨발 자식아. 수트라는 새끼는 내가 지금 고소했는데 이 병신아. 네, 님들 말 안 하는 사람 다 강퇴할게요. 예, 강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 안 하는 사람들. 123님? 네. 신생아님? 네. 잠시만요. 저 방송 잠깐 좀 컨트롤 좀 하고 올게요. 발작 버튼이라고? 복사강아? 닉네임에 광자 들어간 새끼는 내가 진짜 일반화 시키고 볼 수밖에 없다. 블랙 할게. 개새끼야. 꼴. 시구 베르나르 블랙.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 이유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좋았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이유요? 이유는 네. 간단하죠. 귀천이 직업엔 없고 그 사람의 귀천은 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너무 결과가 아까 나 이 새끼 소리 끌게. 그러니까 정장님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님이 이제 부모님한테 여자친구를 이제 보여주러 소개하러 가요. 네네. 여자친구의 직업이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귀천한 직업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청소부? 그럼 그 업소녀 같은 거. 뭐 아니야. 그거 불법이니까 불법은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아 예. 네, 청소부, 청소부는 어때요?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그 청소부는 어떠세요? 그냥 3D 업종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발언이 없죠.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너무 조심스러워. 일반화 시켜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네. 직업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정장 입은 남자님이 사람이 천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쵸, 저는 그쵸. 정장 입은 남자라는 분이 오히려 더 순두부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를 모르고 인식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인식은 네. 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직업에 있으신 분들이 그 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아세요? 그치 그치. 네? 왜냐면 더 나아지려고. 더 나아진다라는 표현 자체가 우열을 가리는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무슨 그런 PC주의적인 소리를 하세요. 사람이 문제라고. 예? 네? 이상적인 잠깐만요. 소리를 하려면은 나가 뒤지지기 바라겠고요. 저런 새끼들이 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아니요. 근데 정장님 그럼 선입견이 있고 인식이 좀
다르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직업에 따라. 근데 그거는 제가 바꿀 수가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왜냐면 사회에서 이미 만들어진 그 뭐 제도라든지. 그럼 귀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귀천이 있는 게 아니라 귀천은 네. 없는데 사회적인 인식은 그렇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인식이 귀하고 천함을 따진 거라는 거죠. 사실상 솔직히 제가 그냥 총대면 말씀드릴게요. 네, 제 의견 다르죠. 예, 총대면 말씀드릴게요. 정장 입은 남자님의 직업이 네네. 이제 정장 입은 남자님이 장인어른 될 사람한테 장인어른, 네. 장모 인사하러 네. 가요. 네. 자네 직업이 뭔가? 아, 저 의사 하고 있습니다. 할 네. 때의 그 표정과 리액션과 네. 생각과 흥분에 네. 떨리는 목소리. 네. 네. 자네 직업이 뭔가? 똥말이야 해적입니다. 아, 그냥 뭐 이일절 그냥 이일절 아, 나가라 나가라. 그냥 이일절 소일거리로 뭐 알바 좀 이렇게 하고 있고. 시절 당연히 다르겠죠. 예. 뭐 이거저거 이렇게 뭐 좀 몸쓰는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은 다르겠죠. 대부분의 장인 어른이랑은 표정이 당연히 다르겠죠. 대부분이 보통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사회적 거기다 인식이... 대놓고 장인 어른이 그래 사랑하면 됐지. 둘이 결혼하거라 하겠습니까? 라고 그리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정장 입은 남자님 정장 입은 남자님의 여자친구가 네. 의사예요. 네. 네? 둘은 사랑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장인어른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자네 직업이 뭔가 했을 때 내 딸보다 훨씬 사회적인 인식이 낮은 직업이 있어요. 그런 네네. 직군에 있어요. 네네. 그러면은 대부분은 뜯어 말려요. 그쵸. 왜냐? 내가 내 딸 의사 시키려고 얼마나 교육을 시키고 얼마나 투자를 했고 얼마나 내 딸이 자랑인데 그쵸, 내 맞아. 딸의 결혼 상대가 근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천하고 귀하고의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빗대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정장님 이게 세상 착하다고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전 코트님 말하는 거는 사회적 인식으로 귀천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아 아니죠. 아 근데 아 정장 입은 남자 강퇴하죠 그냥 저 새끼 세상을 모르는 새끼인데 코트님 그게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오케이 그러면 정장님 왜 사회적 인식으로 아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그리고 아니, 그냥 무논리로 아니죠 이지라라는 새끼를 그러니까 왜 방장님은 아니, 자꾸 설득하려 그래요. 조금밖에 없어요. 반대가 저 그냥 애새끼야 애새끼. 아니 제가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은 자꾸 어디 한번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해 보시죠. 아 딱 하는 거 얘기할게요. 이게 봐봐요 저렇게 자꾸 자기만 하잖아. 님이 달에 1,000만 원을 번다고 할지언정 그래 내 딸 의사야 자네 무슨 일 하는가. 뭐 예를 들어서 자 저 뭐 세신사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정말 선입견이 없고 정말 생각이 올곧은 그런 사람이라며 그런가? 그래 그 일은 좀 할만한가? 얼마나 했는가? 그래 사랑하면 됐지. 저는 직업이 사랑을 만든다고 결혼하게나 결혼하게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렇게 안 한다고요, 하는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맞죠. 단적인 예로 드시는 게 이부진 어떻게? 아 잠깐만, 저 얘기 좀 할게요. 아, 정장님 그냥 아니, 정장님이 네. 사회적 인식으로 귀천을 나눌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만 이야기 주세요. 네,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일단은 사회적 인식은 귀하다 천하다랑은 굉장히 아예 관계가 없는 거고요. 갑자기 왜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서 그 직업에 대해서 뭐 귀하다 천하다 방금 여기 얘기하셨잖아요. 아 짜증난다. 아 안 돼 그게 아니라 아니, 방장님 들으려고 안 하네. 방장님 예 말씀하세요. 안 될 것 어그로 끌려고 뭔가 자기한테 타겟되기 하기 위해서 일부러 멍청한 척 막힌 척 미친 척 하는 것 같아요. 미친 척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보내요. 왜 자꾸 말도 안 미안해요. 통하고 멍청하고 설득도 안 되는 저런 무식한 새끼를 미안해. 그러니까 왜냐면 예. 좀 반대가 조금밖에 없다 보니까 이야기를 그러니까. 했죠. 왜 반대 없고 다 찬성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사람들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비판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부모의 입장도 있거든요. 그치, 성공하고 싶은 누구나 마음가짐. 아, 저 뭐 조용 뭐 좀 약간 저 뭐 농사 짓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자네 뭐 땅 몇 마지기 있나? 뭐 그래 뭐 무슨 작물을 키우고 있나? 할까요? 표정부터 썩어요, 솔직히. 그쵸.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자기 딸이 의사라는 전제가. 모든 직업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게 결론인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승자가 누군지 이제 말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승자는 저예요. 제가 MVP고요. Winner is Phoenix Court. 맞아요, 맞아요. 아주 좋습니다. 반대 의견이 제대로 없었는데 어떻게 저분이 승리자죠? 아니죠. 반대가 없다면. 호라토님, 아직 보통님. 예. 왜 말빨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면 저를 질투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반대 의견이 왜 제 민심이 좋은 거를 제가 말빨로 여기서 제 위치를 끌어올린 것에 대해서 끌어내리려고 하세요? 아 지능 낮은 친구들 그... 아 그럼 보통님 반대 의견에서 한번 코트님이랑 대립해 보세요. 제가요? 근데 네. 귀천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님들아. 귀천은 맞죠. 근데 귀천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귀천은 있는데 없애려고 노력은 할 수 있죠. 없애려고 아유. 노력을 해도 그 노력 자체가 사람들의 네, 선입견과 그 인식 자체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천하다고 표현하지 않지만 오늘 보니까 배달의 민족이 이제 지금 아무래도 좀 이제 뭐 배달비 올려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그리고 지금 날씨도 풀리고 코로나 이제 코로나도 좀 약간 종식돼가는 그런 분위기고 사람들도 마스크도 벗고 하다 보니까 밖에 네. 많이 나가기도 하고 배달비도 많이 올라 사람들이 배달을 잘 안 시켜요. 근데 오늘 뜬 뉴스를 보니까 기자라는 사람들도 중립적인 의견보다는 배달 오토바이가 많이 안 보여서 시민들이 웃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자극적으로 제목을 써가지고 내고 있어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모두가 그런 어떤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쉬쉬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귀천은 없지만 사회적 인식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아니, 아 근데 그걸 아니, 근데 광장은 아직도 정장 입은 남자를 강퇴 안 하니까 방장이 씨발 새끼 같은데. 아니 아니 정장에 강퇴했다가 풀어달라 해서 풀어준 거예요. 왜 풀어줘요? 아, 왜 풀어줘요? 아니 불쌍하다. 정신인가? 아 불쌍하다고. 아 근데 코트님 주변에 예스맨들밖에 없어가지고 약간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아 근데 그러면 나는 방장이 풀어지지 못하고 생각해. 아싸. 근데 직업에 귀천은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자기. 넌 닥쳐 씨발로만. 아 이건 씨발. 아 욕하지 마. 네. 자기 일에 열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던 간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천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딱 네. 잘라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이 같이 사회성도 없고 뭔가 노력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인간들은 경쟁을 해보지도 않고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이 골방에서 그냥 토크온이랑 룰만 쳐하는 저런 병신 같은 새끼가 사람으로서 아무런 구실도 할 수 없는 저딴 새끼가 무슨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무슨 노력을 얘기를 하고 저는 보뚱이 같은 인간들이 제일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요. 보뚱씨 당신 그래서 무슨 일 해봤는데요? 아까 들어보세요. 아, 조용히 해보세요. 아니 보뚱씨 무슨 일 해봤어요? 에라이 얼굴 토마토 새끼. 아니 무슨 일 해봤어요 보뚱씨? 아까 닥쳐요 이런. 예? 아이고야. 예? 아. 아니, 이게 그거라니까. 아니, 무슨 일 해봤냐고. 아, 나, 그게 무슨 일 해봤냐고. 그게 왜 나옵니까? 무슨 일 해봤냐고 물어봤는데 그 얘기 지금 나 다섯 번 얘기했죠? 그러니까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직업을. 그건 제가 말 안 해도 되는 건데. 아니, 수준이 나오잖아요. 맞죠? 예. 예. 그때도 내릴게요. 내려봐요. 아, 내려봐. 좀 내립시다, 일단. 예. 저런 인간들이 이 사회를 존먹고 있고 저런 인간들 때문에 진짜 세금이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 근데 이게 사회적 인식이 나오면 귀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맞아요. 사회적 인식 관점에서는 귀천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최대한 저는 그 인식을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못 줄여요 사실. 아,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들한테 대중한테 뭐 돈 많이 버는 직업들 있죠. 네네네. 돈 많이 버는 직업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직업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에 반면에 노가다나 이런 것들은 뭐 돈을 못 버는 직종들 돈을 못 벌고 힘드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천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힘들고 조금 돈도 못 버니까. 아니죠. 근데 그러면 아, 네, 이거 선생님님 말해도 돈을 적게 버는데 이 인식은 좋잖아요. 그건 어떤 생각하시는 거죠? 자, 노가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 그들이 작업복을 입고 각반을 차고 그들이 상대적으로 좀 편한 옷을 선호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질 않아요. 그쵸. 애초에 겉모습부터가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느낌이. 왜냐? 일이 힘들어요. 일이 힘드니까 노가다 안 해보셨죠 다들? 나 해봤거든요.
포도당 그 들어가 있는 그 알약을 먹으면서 일해요. 여름에 땡볕에. 왜냐면은 이게 염분이 너무 빠지니까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어서. 목은 마른데 뭐 염분이 계속 빠져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이게 그 포도당이 돼 있는 그 알약을 먹어요. 그리고 배를 채우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일을 힘을 써야 되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소처럼 일을 해요. 배를 채워야 되니까 이게 맛있게 음식을 먹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처먹는 듯한 느낌으로 저는 먹었어요. 지금도 지금은 내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느끼고 막 그러지만 노가다 할 때는 진짜 내가 살려고 먹었어요. 그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다르다고요. 실질적으로. 하지만 사무직 하고 있는 회사원들 식사할 때 뭐 먹지? 오늘 뭐 청국장 먹을까? 뭐 먹을까? 돈가스 먹을까? 이런 느낌으로 점심을 즐겨요. 그런 맞아요. 느낌에서부터가 다르고 삶의 질이 좀 떨어져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직업 인식이 떨어지는 걸 수밖에 없어요. 땀 냄새 나요. 땀 냄새 나고 위생적으로도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노가다 하는 사람들은 주위 관계도 안 좋아요. 다 이상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안 되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진짜 해본 입장으로는 말하는데 전보다 제가 조금 보충을 하자면 노가다의 욕구율에 따르면 그러니까 뭔가 건설 쪽으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일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가려면 이제 인테리어 쪽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밑에서부터 미장부터 하고 뭐 이런 것부터 타일 깔고 이런 기술을 배우면서 이제 어깨 너머로 배우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장해 나간 건 있겠지만 이 노가다 잡부라는 것은 네, 다른 노가다가 일용직이잖아요. 일용직. 단순 노동이에요. 단순 네, 노동. 네, 일용직이야. 일용직. 하루 먹고 하루 사나 하루 사이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사실. 그렇죠. 존나 힘들어요, 님들아. 그러니까 이거 직업에 대한 그 귀천, 뭐 귀하다 천하다 직업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그게 어쩔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이제 이 정도면 게임 끝난 것 같은데. 네. 호아터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아니 토론을 하는데 네네.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맹목적인 비난하잖아요 코토님이. 그럼 맹목적인 비난을 안 할 테니까 맹목적인 비난을 안 할 테니까 그러면은 무슨 일 했는지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얘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자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무언가를 겪어보고 노동의 맞아요. 가치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은 노동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세금 내요? 아니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보통 세금 내봤어요? 침대에 누워서 토콘이나 하는 뭘 하냐고요. 제가 왜 보통시를 무시하고 왜 제가 보통시를 그런 거를 말을 왜 안 해주세요? 나한테만 좋네. 그럼 이거 여쭤볼게요. 보통 씨. 예. 우리가 노동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원초적으로, 예. 보통 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물어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물어보는데요, 씨발? 욕하지 예?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굉장히 무례하십니다. 무례한 게 아니고, 점화의 즉슨 그거잖아요. 싸가지가 없는 거지. 코마토님, 나 너, 님이 말한 건 카더라잖아. 야, 뭐 했다더라? 이럴 것 같은데? 님 너무 당신 생각만 이야기하니까 이해도도 말도 안 되는 거죠. 뭔가 진정성 저는 보통씨가 보통씨 문제는 뭐냐면 진정성이 없어요. 그리고 진정성이 없다. 네. 빼먹었네요. 진정성도 없고 이해도가 없어요. 확실하게 하나 너무 던지듯이 말을 이해도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데 당신이랑 무슨 얘기를 해요? 멋대로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건데 멋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그럼 멋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그러면은 반론을 해주세요. 말 끊지 말고 말 끊지 말고 네. 자 반론을 해주세요. 그럼 현생에서 보통 씨는 무슨 일을 해봤냐고요? 맞아요. 왜 저한테 초점을 맞추세요? 저는 토론에 미친년 아니야. 지가 먼저 나한테 먼저 이렇게 얘기해놓고 자기한테 초점 생각 왜 저한테 초점 맞추세요? 이 지랄아. 지금 오려고 했는데요? 원색적인 비난만 했다면서요. 그럴게요. 원색적인 비난만 했다고 하면서 먼저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두 번 일방적으로 그냥 싸우고 있는데 이거 좀 제재 좀 해주시면. 네, 어차피 토론이 끝났어요. 어차피 토론이 끝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왜 어그로를 끌고 초점을 본인한테 맞췄다고 하면서 내로남불하세요? 제대로 된 반대 의견이 아니야? 그럼 저한테 원색적인 비난을 하지 말고 얘기를 네. 해보든가 그 원색적인 비난 한 적 없어. 그러니까 원색적인 비난 네가 했잖아요 아까도. 내가 원색적인 비난을 해봐요?
하지 마요. 아, 꼭. 아, 그러니까 나는 저런까지 사람이니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힘 빠지고 뭔가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저런 보통의 대화 톤, 대화 저런 방식, 저거 자체가 사회성이 아직 정립이 안 된 유사 인류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트님, 코트님, 정장님이 한 번만 올려달라는데 한 번만 올려. 아, 싫어요, 싫어요. 아, 저분도 안 돼요? 아, 왜 올려요? 님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좀 집착하세요? 아, 그냥 좀 뭐 혼자. 아, 하지 같은데. 마세요. 저는 방장님이 저 사람 올리면은 저를 싸움개 취급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오케이. 아, 그럼 이제 오케이. 예, 존중해 주세요. 예, 둘 다 존중해요. 예. 이 정도면 그래도 오늘 이야기가 끝났어. 왜냐면 반대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모두가 대화하는 이 대화의 장에서 열애당한 저 두 사람 보면 딱 공통점 있잖아요. 그렇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안 좋은 인식이 생기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자체가 저 두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고 꼭 저 사람들이 사회성 결여됐죠. 자기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 그 무엇도 정의할 수가 없는 그냥 내 쌍에 있는 망령이에요, 망령. 아니, 나이 알려달라면 그냥 삼겹살 이러잖아요. 나이 물어 내 나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딱 단순하게 무슨 일을 해봤냐고 물어봤는데 무슨 일을 해봤다는 얘기를 저는 뭐든지 존중해 주려고 그랬어요. 심지어 뭐 전마가 불법적인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또한 어찌 보면은 저 새끼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었겠지라고 저는 존중해 주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 너 누가 무슨 일 한다 무슨 일 하고 있다 할 때 아 그래?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왜냐면은 저는 힘듦을 아니까 다 어떤 직업마다 힘듦이 있고 화려함이 있지만 거기에 명암이 있는 거거든요. 명과 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새끼는 아무런 노력도 안 해보고 그 무엇도 시도해보지 못했으며 방구석에서 그냥 의미 없는 시간 속에서 계속 죽어가고 있잖아요. 저렇게 정말 그 떠다니는 부유물 같은 인생이 남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대체 뭘 해봤을까요? 저런 인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이론도 벌어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노력도 안 해보고 아무것도 시도도 안 해보는 저런 인간들. 그냥 자기 한 번 산 인생인데 아무것도 도전해보지 못한 저런 인간들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봐봐요. 채팅창 봐봐요. 저 새끼는 이거 하나의 놀이에요. 쟤는 쟤 장난이야. 나 학교 종이 쌤 봤죠? 지금도 이 장난으로 생각해요. 봤죠? 맞잖아. 너 나가라 나가. 강퇴. 이런 얘기를 저런 인간은 구제할 수는 없을 까지 불려봐야 돼요. 근데 복둥 씨는 네. 모르겠어요. 약간 저런 네. 인간을 구제할 수는 없을까요? 구제역 앞에 가요, 저도. 저분 구제역도 못 살릴 걸요. 네네 맞죠. 왜냐면은 대가리가 굳었어요. 전두엽 막아져가지고 이게 도파민 중독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자로서 그냥 그 어떤 것도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여자로서 아무것도 이뤄내지도 못하고 그냥. 전 저런 새끼는 진짜 제일 불쌍해요. 아 코토님이 좀 보담아 주시죠 근데. 예.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정신이 불안정한 애라서 어떤 때는 잘 맞고 어떤 때는 잘 안 맞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도 존중을 하려고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네가 그렇게 그거랑 코토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극단적인 선택을 그러니까 하던 말이야. 그냥 예, 대한민국 같은 국민으로서 그렇다면 그 동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일단 여러분, 중요한 건 팩트는 뭐냐면은 마이구미 여러분 전라도 사람 조심하시라고요. 아, 일단 좀 이번 좀 팩트는 네, 뭐냐면은 마이구미 존나 맛있다는 거예요. 돼지 고기야. 그냥 마이구미가 별로는 맛있어요. 마이구미 네. 존나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님들도 말 안 하다가 그냥 오리온이 스낵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정말 대단한 혁신적인 회사인 것 같아. 마이구미 어렸을 오리온. 때 먹어도 맛있고 나이 차 먹어서 먹어도 맛있네. 진짜 마이구미는 젤리가 더 맛있는데. 마이구미 존나 맛있네. 돼지 새끼 해야 돼. 이 정도면 코트님 끝난 거 같아. 강제 다이어트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나 담배 하나 먹을까? 나도 이제 나가야 돼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일단 네. 야, 재밌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에 아무 네, 바란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좀 하고 가시죠. 마지막으로 한 마디를 한다. 네. 학벌이 통찰력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학벌이 뭐 기초교육을 받고 기초교육도 못 받았고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사람의 네. 통찰력은 절대로 학벌 같은 걸로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님들아. 내가 성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내가 뭐 성인군자도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라이딩 방송 준비해야 될 듯? 좋은 학교 나오고 그런 말 했으면 더 좋았을 듯.
인정. 근데 나는 뭐 학벌에 대한 뭐 열등감 없어요. 예. 좋은 대학교 나왔다. 이야, 배울 점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예. 근데 이게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어, 사실은. 나도 편견이 존나 많은 사람인데 뭐. 일단 뭐 여자를 보는데 뭔가 문단 피클 싹 다 해당돼 있으면은 뭔가 나도 나 스스로도 약간 좀 어? 약간 선입견 갖고 보게 된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크름 클럽. 예, 라이딩 혼자 가려고요. 갈 사람이 없어요. 모든 건 확률 아님. 확률적으로 문 담피면 노담 맞다고. 맞아. 근데 인생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기보다는 자기 판단에 의해서 갈리는 것 같아. 내가 올해 잘한 판단 딱 하나 있어. 진짜.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